안녕하십니까. 그 지금 우리는 베네이토 규칙서에 나타난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유로운 시간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베네이토 규칙서와 베네이토 규칙서가 많은 영향을 받았던 스승의 규칙서의 그 차이점, 그래서 특별히 렉시오와 라틴어 이 바카레 동사의 그 스승은 거의 이 두 용어를 거의 같이 사용하고자 안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베네이토 성인이나 또 아우스틴 성인 또 히에로니무스 이러한 분들은 이 바카레 용어의 그 충만한 의미, 긍정적인 의미, 예, 렉시오를 위해서 여유한 시간의 필요성 이런 것을 강조했음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렉시오 디비나의 방법입니다. 그 당시 베네딕토의 수도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렉시오 디비나 수행을 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근데 그렇게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명확하게 뭐 이렇게 자세는 어떻게 하십시오. 처음에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십시오. 뭐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십시오. 성령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이러한 순서를 명확하게 규칙서에 언급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찾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베네이토 규칙서 48장이 중요해요.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중요한 그 실마리들 있죠? 단서들은 48장에 있어요.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베네이토 규칙서를 보기 위해서는 48장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 이 48장을 정확히 살펴보면 그 당시의 수도자들이 어떻게 렉시오 디비나 수행을 하였는지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을 발견해 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하 이런 단서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첫째는 베네이토 규칙서 48장 5절을 보면은요, 수도자들은 제6시 기도 후 식사를 마치게 되면요 두 가지 선택 가능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어떤 형제는 몸이 피곤하니까 여기 베네이토 성인은 이태리뿐이죠? 이태리뿐이에요. 그 지중해 문화권이에요. 그러면은 대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지중해 문화권에는 점심 후에는 다 뭐 하죠? 무드가 어떤 무드로? 지친 무드로 이렇게 다 그래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지 않게 검은 그냥 커튼도 그냥 다 차단이 돼요. 그러면은 점심 후에는 다 쉬어요. 그 당시에도 수도자들에게 육체가 피곤하면 조금 쉴 수 있도록 시에스타라고 합니다. 시에스타, 이건 낮잠 혹은 오침이라고 하는데 이 시에스타, 이거와 낮잠과 밤잠을 혼돈하시면 나중에 불면증에 노출돼요. 낮잠을 밤잠처럼, 밤잠을 낮잠처럼 주무시면 나중에 혼돈스럽게 됩니다, 생활이. 낮잠은 낮잠에 잠시 자는 거지, 그거에 이렇게 푹 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육체가 필요한 수도자는, 이 식사 후에, 쉴 수 있다라고, 침대에서 쉴 수 있다라고 이렇게 허락했어요. 그러나, 혹시 누군가가 자기 영혼의 내면의 그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독서를 하고자 한다면은 그 가능성도 열어놓았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그러나 이제 중요한 단서는 그 뒤에 문장에 나와요. 그 다음 문장은 우리들에게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즉, 독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 단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 독서를 만약에 개인 방들, 수도자들 뭐 개인 방들에서 하면은 뭐 자기 방에서 자기 몸 피곤하면 쉴 수 있고 또 독서하고자 하면 독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주의를 특별히 줬을까요?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 여기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수도자들은 이렇게 개인 방에 들어가서 자지를 않았고 한 홀에서 같이 잤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지금도 저희 수도원에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희 수도원에 이제 입회를 하시게 되면은 예, 처음에 지원기 청원기 때는 이제 공동 방들을 사용해요. 그냥 침대 하나, 옷장 하나, 그냥 커튼 이렇게 커튼만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예, 다 개방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련이 끝나면 수련 때까지 그렇게 하고 수련이 끝나면 이제 개인 방들이 이제 배정받아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는 한 홀에서 같이 예, 아빠스부터 10인장 10명 수도자 10인장 10명 해가지고 같이 자는데 한쪽에서 나 피곤해서 나 쉰다 육체의 피로 회복을 위해서 나는 쉬겠다 하는데 옆에서 나 독서한다 근데 독서하는 사람이 오늘날과 같은 묵독이었다면 소리내지 않은 눈으로 읽고 이해하는 독서였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아무 방해할 일도 없잖아요. 바로 이 문항이 이 문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의 독서의 방법이란 아하 이게 소리내어서 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이 독서를 하는 형제가 옆에서 피곤해서 쉬는데 나 독서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이 옆에서 자다가 편하지가 않겠죠. 예, 아무튼 예, 소리내서 하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독서가 그래서 독서하는 자는 옆에 방해하지 말라고 이런 단서를 준 거예요. 베니토 성인 당시나 혹은 그 이전에 수도자들의 독서 방식은 침묵 중에 본문을 눈으로 읽어내려가는 현대의 묵독 방법하고는 다른 거였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눈으로 성경을 보고 입술로 작게 소리 내는 거예요. 작게 소리 내어 읽고 귀로 들으며 마음에 깊이 새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독특한 영적인 수행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세의 세계적인 권위자였던 장 르크레르 신부님 이분도 역시 예, 그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중세의 세계적인 권위자였는데 안셀모 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시고 분도의 원이죠. 학자였는데 그 토마스 머튼 아시죠? 토마스 머튼이 성서의 위기 느꼈을 때 이분에게 편지로 조언을 구했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다른 수도회로 옮기려고 했을 때 이분이 편지 답신을 보냈어요. 당신 성소의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십시오라고요. 그래서 그냥 겟세마니 트라피스도원에서 이렇게 머물게 되었죠. 아무튼 이분은 이러한 능동적인 이 독서 있죠. 소리내어서 하는 이러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를 능동적인 독서라고 이제 이분이 주장하시는데 중세 수도자들 역시 이렇게 소리내어서 이러한 방법을 계속 행했노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렉시오 그 베니토 규칙서 48장 17절을 자세히 보면은 베니토는 렉시오 디비나 시간에 한두 명의 장로들로 하여금 수도원 전체를 돌아다니게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장로들, 수도원 주의를. 이 말은 수도자들이 그 당시 수도자들도 100% 렉시오 디비나 시간을 충실히 다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관이에요. 여러분들 시험 칠 때 이렇게 감독하죠? 제대로 막 컨닝하고 하니까 감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신학교에서는 이제 무감독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게 어떤 경우 이제 걸리면은 이제 그 완전 이제 똘레감입니다. 그 대신 이제 무감독으로 스스로 예, 감독 없이 자기가 예, 예,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베네토 수도자들은 한 장소에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렉쇼 디비나를요. 수도원 울타리 전체 봉쇄구역 안에 조용한 곳 어디든지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스승의 규칙서 어떠한 그 뉘앙스를 풍긴다고 했어요. 스승의 규칙서 하면은 노심초사형 뭐 이런 예. 스승의 규칙서에서는 이와 같은 지시는 불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10인장과 함께 공동으로 독서하고 공동으로 기도하고 공동으로 일하고 했습니다. 예. 혼자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특별히 그 스승의 규칙서에서는 10인장과 함께하는 10인장과 함께 일하면서 공동 독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반면 베네딕토는 규칙서에서 독서 시간 동안 각자 홀로 하는 거예요. 공동이 아니라 혼자. 예. 스스로가 입술로 작게 소리내었어. 예. 읽고 듣는 개인 독서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러한 독서 시간 동안 감독자들이 예, 스승의 규칙서에는 불필요했죠. 10인장은 같이 항상 움직이는데 뭐 감독자 필요 없죠. 항상 감독하고 있는데 그죠? 예. 그러나 예, 베네토 규칙서에서는 홀로 하게 하니까 개중에는 열심히 한 사람도 있지만은 또 열심히 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예, 이렇게 확인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근거들이에요. 예.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러한 근거들을 정확히 가지고 아하 그 당시 왜 이런 말을 했을까를 학자들이 궁구해내고 그리고 그 역사적인 그 배경 하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론하게 됩니다. 셋째 근거는 48장 23절에 의하면은 독서에 대한 또 다른 단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레제레와 메디타레 이 두 용어는 베네토 규칙서에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독서와 묵상이 분리된 수행이 아니라 동일한 수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혼용해서 용어를 막 사용해요. 비록 이 두 용어가 서로 다른 의미와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근원적으로 이 두 용어는 고대 수도 규칙서들 안에서 명확하게 분리되거나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용어는 고대 수도 규칙서들 안에서 동일한 종류의 영적 수행으로서 자주 혼용되어서 사용됩니다. 어떤 때는 렉시오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메디타시오, 묵상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렉시오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혼용해서 사용됩니다. 그 레랭에서 쓰여진 규칙서인 네 교부들의 규칙서에서는 데오 바체뚜루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또 교부들의 제2규칙서에서는 메디타시오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교부들의 제3규칙서에서는 렉시오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마카리오 규칙서에서는 메디타시오 용어를 사용하고 동방규칙서에는 렉시오라는 용어를 같이 혼용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렉시오와 메디타시오 뚜렷이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수행이었다는 거. 예. 그래서 정확히 어디까지가 렉시오고 어디까지가 묵상이었는지 분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와 같아요. 여러분들 그 동전 가지고 계시죠? 동전? 동전, 동전 보시면은 그 정확히 어디까지가 앞면에 속하고 어디까지가 뒷면에 속하나 이거 분리할 수 있나요? 예? 분리할 수 있으셔요? 분리할 수 있으신 분은 여기 계시지 마시고 하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경지에 이르셨다면은 그 분리할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히 앞면은 있는 거죠. 뒷면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나 이게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역시 렉시오 디비나에서
독서와 묵상, 렉쇼와 메디테이션은 동일한 영적 수행으로서 동전의 양면과 같았습니다. 사실 중세 때까지 수도자들은 렉쇼 디비나 시간에 마음으로 본문을 읽고 배웠으며 그들의 기억 속에 몇몇 중요한 구절들을 간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또 어느 때이든지 기억으로부터 그 말씀을 떠올려 끊임없이 반복하고 암송하는 수행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베네딕토는 이와 같은 독특하고 단순한 독서법을 수도자들에게 제시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행은 인간 우리의 전 존재를 다 활용하는 단순하고 독특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예,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